네, 반갑습니다. 꿀딱 멘토링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주신 문제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문제고요. 기술사 120회 컴퓨터 응용 커먼 2교시의 2번 문제입니다. 최신 문제고요. 어쨌든 실전 시험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일단 공공 데이터 이용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공 데이터 관리 지침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. 아울러 지금 이제 주신 답안지에서 한 가지만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꿀딱 멘토링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려 4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써가지고 문제를 적어주셨는데 이러지 마시고 평소에 연습하듯이 문제를 요약해 주시고요. 요약해 주시고, 이 문제는 메일을 보내실 때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주면은 쓰시는 분도 힘들고, 정상적인 타임라인을 좀 보기 어렵거든요. 그것만 조금. 결론은 평소에 쓰던 대로 써달라. 그리고 문제의 전체 내용은 메일에다가 적어주시면 좋겠다. 아니면 처무 파일 주실 때 메모장 있죠? 메모장 같은 데다가 쓰신 다음에 저장해가지고 저한테 같이 첨부해 주셔도 돼요. 자, 일단 지문을 보겠습니다. 지문이 꽤 길어요. 근데 지문이 길고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이 관리 지침, 공공 데이터 관리 지침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들어가기가 어렵다. 첫 번째. 정확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25분 안에 이 다섯 개를 다 쓰기는 시간상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. 만약에 여기에서 시간을 한 40분 정도, 제 생각에는 다섯 가지를 정확히 다 쓰려고 그러면 최소 4페이지 이상 정도 써야 될것 같고, 그러면 아무리 해도 40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요. 제 예상으로는. 그러면, 15분이 낭비되잖아요. 10분, 15분 정도가 더 소요되잖아요. 그러면, 만약에 이 교시에 다른 풀이형 문제가 있어서, 그 풀이형 문제를 내가 한 15분 정도에 풀수 있다. 라는 전제가 있으면, 이 문제를 접근하고 또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, 여기에서 굉장히 고득점 받을 수 있겠죠. 지금 주신 분의 답안지의 내용으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.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되면 이제 ROI가 안 논다는 거죠. 여기에서 고득점 받다더라도 다른 한 문제를 못 풀거나 풀다 말거나 하면 거기서 점수를 다 깎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다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, 실전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흔치 않은데 요즘 추세가 가끔 등장하더라고요.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연습을 위해서. 그럴 때 시간 조절이나 이런 내가 쓰기에 대한 답안 쓰기에 대한 배분 이런 거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. 이런 문제는. 그래서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장대한 이야기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어딘가에 활용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. 물어본 거 바로 집중해 들어가야 돼요. 1달락, 2달락, 3달락, 4달락, 5달락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걸 가지고 꼭 3달락 안에, 4달락 안에 써야 돼. 이렇게 고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다섯 가지를 물어본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그냥 1달락부터 1, 2, 3, 4, 5달락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그 포맷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꼭 3달락 안에 써야 돼. 4달락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. 이거는 그 자체가 고정관념이에요. 우리 시험에 어디에도 그렇게 쓰라고 하는 데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다. 약간 변칙성으로 쓸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해 드리고, 첫 번째 물어본 게 공공 데이터의 정의 및 포맷별 유형입니다. 이때 정의도 길게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요 보면 요 필요성을 쓰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물어본 문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냐. 차라리 정의를
제 생각에는 제공자 관점에서 정의와 사용자 관점에서, 즉 제공자라는 건 공공 입장이죠. 사용자는 민간 입장이죠. 그래서 공공 입장과 민간 입장에서의 공공 데이터를 바라보는 정의를 기술해 주는 게 어떤가. 이때 제공자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, 제공자 관점이라 하는 정의는 결국은 이 공공 데이터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, 사용자 관점이라는 거는 우리 민간 관점으로 정의를 적절하게 구사해 주면 좀 더 효율적입니다.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, 이렇게 물어본 게 많고 쓸 시간이 없는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군더더기를 다 버려야 돼요. 다 버리고 물어본 거에 집중해야 된다. 필요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. 잠깐만요. 여기 맞네요. 그 다음에 유형별 5단계가 왔는데, 유형별 5단계가 이제 5단계를 거의 정확하게 기술하셨어요.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점수가 잘 나왔을 것 같고요. 지금 이게 5단표잖아요. 그죠? 이 5단표 정도 되는 거는 거의 여기 끝까지 표를 당겨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훨씬 가독성이 좋아질 것 같고, 그리고 예시 부분은 요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, 예시는 제일 끝쪽으로 옮겨서 해주는 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시선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내용은 좋아요. 특히 이런 기계 판독 같은 이런 법률적 용어거든요. 이런 법률적 용어를 썼다는 것은 이미 이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걸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 하나가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줬다라고 저는 봅니다. 이런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합니다. 물론 예시도 뭐 변함없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물어본 게 공공 데이터 제공과 공개의 차이점인데, 이때 제공과 공개는 관련법이 틀린 거죠.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제공,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, 제공 쪽은, 공개 쪽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. 그러니까 이 법률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. 제공과 공개에 대해서. 물론 이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오느냐, 이거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, 어쨌든 외우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, 나름 내용은 상당히 잘 들어온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사례와 개념까지 써서 그 부분 잘 들어온 것 같고, 그 다음에 관리 측면까지도 내용이 꽤 풍부하게 들어와서 제공 창구까지도 명확하게 기술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답입니다. 그 다음에 3단락에 쓰신 게 이제 관리 단계별 기준이죠. 관리 단계별 기준에서 보면 제공 관리 단계별 기준이 이제 생성 수집부터 처리 운영 등록 제공, 그 다음에 사후 관리로 넘어가는 단계죠.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은 명확하게 잘 됐습니다. 그러니까 각종 처리 단계 데이터 형식이나 등록 어디다 하는지, 그 다음에 설명에 제가 봐도 군더더기 막 버릴 게 별로 없어요. 이 정도 쓰면 상당히 잘 쓴 답이죠. 강글은 점을 찍어서 강글 표시를 좀 해주면 가독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품질관리 단계별 기준은 계획 단계, 구축 단계, 운영 단계, 활용 단계, 이것도 이제 물어본 내용이죠. 쭉 가서 맞습니다. 이 서름이 그대로고요. 그 다음에 네, 이 부분도 잘 적절했고, 지금 이 표에 대한 포맷도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포맷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플로우를 그려주고 표를 이용해가지고 또 구사해주는 이 표의 구성도 좋고요. 프로파일링 쪽은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정확하게 써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, 나머지는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. 4단락에 결국 이제 4단락까지 올 수밖에 없죠. 공공데이터 제공 시 고려사항인데, 이때 이제 고려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의 생각을 묻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논리적인 흐름이 좀 필요한 거죠. 공공기관의 중복 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 금지. 개발 제공 금지인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삼각형을 드리고 싶어요.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다. 그러니까 너무 고려사항에서 개발 제공이라는 부분을 너무 한정지었다. 그리고 분량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반페이지 정도인데 개발 제공 금지에 너무 많은 지금 포맷을 줘버렸어요. 여기까지가. 그래서 이건 너무 한정지어서, 그러니까 고려사항을 제시할 때 물어보지 않는 난 너무 특정하거나 한정하게 되면은 이게 채점할 때 호불호가 발생하거든요.
그 부분 조심해야 돼.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정책 비즈니스 기술 보완 관점에서 쓰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.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공공데이터 제공식 고려사항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개발 제공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고 아마 사달락 이 부분에서는 감점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래도 전체 내용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대로 실전에서 제출했다 그러면 굉장한 고득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4달락 가는 좀 아쉽다. 그 다음에 1달락의 요 부분, 필요성 부분은 괜히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전체 소요 시간이 42분인데 이제 문제를 쓴 시간 4분을 좀 줄여서 뭐 한 3분 정도를 빼드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39분 정도 쓰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게 다른 문제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리스크를 해체할지 이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.